야, 예, 예. 그나저나 니네들하고 그 줄기차게 붙어다니던 그 진숙이? 아, 진숙이가 오늘 안 보이네. 아, 진숙이. 아, 그 주근깨 투성이에다가 못생기고 뚱뚱하네. 아유, 걔는 말도 마세요. 걘 우리랑 별로 친하지도 않아서. 근데 걔 요새 뭐 하고 사나? 걔? 얘들아! 누구야? 우리 학교에 저런 애가 있었나? 저 초장. 대체 너 누구니? 헐, 혹시 설마 진숙이? Yes. 세상에 이런 일이 대박 사건이네. 성형했니? 아니야, 다이어트 한 거야. 다이어트? 와우! 도대체 어떻게 뺀 거야? 레몬 디톡스 한 거야? 아, 그거구나. 간헐적 한식. 나보다 안 이쁘네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창의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어쩐 일로 나타났냐? 아, 사실은 내가 줄 게 있어서. 뭐야? 자, 뭐야? 선생님. 뭐지? 자, 뭐야? 이거 하나씩 받으세요. 뭔데? 자. 야, 너 결혼해? 야! 야, 너 힘이 왜 이렇게 센 거야 이거 지금? 야, 너 동창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결혼한다고 나타난 거니? 어? 우리 보고 축의금 내라고? 야, 완전 속보인다, 속보여. 아, 야, 너무했다 이거. 완전 속보였지. 한 번도 안 보인다고. 눈치 겁나 빠르네. 친구라고 쟤네. 창회 진작 나올 걸 이제 와서 후회되네. 진짜 니들 안 오니 안 가. 스테이크로 준비했는데. 스테이크 흘리지 마. 스테이크 흘리지 마. 최고급 안심으로. 안심이면 가야 되지 않겠니? 선생님!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니들 선물 사올게. 그러면 우리 다음 모임은 진숙이 결혼식장에서 보는 걸로. 아, 죄송합니다. 네. 네.